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모처럼 LA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한 세 번 정도 공병호 TV에 모셨던 안우성 내과 전문의, 안우성 박사님을 모시고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민주총동창회 회장님 네. 맡고 계시죠? 네, 서울대 의과대학 민주총동창회 회장 안우성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남가주 네, 제가 7월 1일 날짜로 이제 미국 북미주 총동창회장이 됐는데 지난 6월 30일까지는 남가주 동문회 회장을 했었죠. 대부분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생 졸업생들이 지금 1,060명이 계시는데 대부분 동쪽에 계시죠. LA 캘리포니아 남가주 지역에는 225명이 계시고 전체 1,060명은 이제 나머지는 대개 다 뉴욕, 그레이터 워싱턴, 그레이터 뉴욕, 또 애틀랜타 이런 쪽에 계시고 시카고 지역에도 일부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국에. 근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숫자를. 숫자는 그냥 제가 회장 됐으니까. 이제 머리가 좋으신 모양이에요. 아니, 머리는 뭐. 많은 분들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들어갔다.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머리가 좋은 줄은 이제 아시는데,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었는데, 어떻게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걸 이따 차츰 말씀드리죠. 의대는 그때는 몇 명? 저희가 1970년도 입학인데, 160명 모집. 160명이죠. 그래서 이제 경쟁이 이제 심하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네. 160명이면 그때는 이제 여자, 여성. 여학생 6명. 6명. 네. 그때만 해도 어떻게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여학생들이 의사가 의과대학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었댔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뭐 의과대학 얘기 들으니까 반 정도가 이제 여학생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또.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요즘에는 여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네. 남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의과대학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네, 요즘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의과대학 졸업한 지 벌써 45년이 돼가지고 이 환경을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어떻게 의과대학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 때는 우리 환경이 어려웠죠.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그 서울대 의대는 저 총동창회 활동 같은 게 좀 활발한 편인가 어떻습니까? 네, 1년에 한 번씩 그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총동창회를 모이는데, 주로 이제 한 번은 동쪽은 이제 뉴욕 근처죠. 또 버지니아 이런데, 한 번은 이제 캘리포니아 쪽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주로 이제 3박 4일 정도의 그 컨퍼런스죠. 이제 의학적인 컨퍼런스, 또 기타 이제 사회적인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저기 이제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시죠. 이제 많이 모이셔가지고 이제 친교도 또 뭐 하고. 네, 그다음에 친교고 뭐 뉴스 듣고 서로 이제 가족 한번 물어보는 좋은 기회죠. 네. 의대를 왜 가셨습니까? 의대는 그 저는 이제 67년도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당시에 저희들은 그때는 그냥 공과대학 들어가서 이제 공과대학에 그런 게 그 당시에 좀 꿈이었죠. 그 당시 학생들이. 그랬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9월달, 그러니까 1967년 9월 말경에 이제 어느 날 이제 너 일로 오라고 그러시더니 우리 아버지는 이제 맥주 두 병 잡수시면 똑같은 소리 한 100번 하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맥주 잡섰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너 의과대학, 너 어렸을 때 국민학교 3학년 때, 1960년이죠. 60년 때, 4.19 나는 해인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신당동 살았는데요. 신당동 황신리 중앙시장에 갔다가 오면서 저도 양쪽에 들고, 어머니도 양쪽에 들고 오는데, 문화동 로타리에서 어머니가 어느 전보선 때 밑에서 갑자기 토하시게 됐어요. 그거 제가 등을 두드리니까 어머님이 괜찮아 그런 기억이 나고,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인데 동네에 있는 현규환 박사님, 그 당시 1957년 나중에 알고 보니까 1957년도 경성 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신 그 당시 경성 의대. 네, 그러니까는 저보다 약 49년 선배죠. 어휴. 그분이 이제 낮에는 이제 데이타임에는 이제 적십자병원 원장, 서대문 로터리에 있는 거.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여기서 개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개업이 제가 나중에 보건데, 그분이 뭐 돈을 벌기 위한 개업이 아니고
신당동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개업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타임 개업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고날인지 그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날하고 2, 3일 있다가 이제 갔었는데 그 얘기를 아버님이 저한테 이제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때 나중에 이제 그 당시도 알았지만 진단은 결핵성 뇌척수막염. 그래서 머리 그 이제 2년 정도 결핵약을 치료받아야 되는 질환이고 저도 이제 온 집안이 우리가 이제 60년, 61년, 62년이라고 2년 동안 이제 결핵 치료를 하시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그 현교현 박사님이 왜 이렇게 저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늦게 왔냐고 그러니까 야, 이 친구가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진료비 먹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2, 3일 늦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신 하루 이틀 늦었으면 마누라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사람을 먼저 살리고 돈은 나중에 계산하는 거라고. 그 말씀을 이제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너도 우리 의사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은 의사가 필요하고 인류가 존재하면은 의사가 필요하고 또 어려운 환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가급적 공대는 이제 그만 꿈을 접고 의과대학을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가서 의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당시 이제 계기가 됐네. 계기가 됐고, 뭐 계기보라는 이제 아버지 명령이죠. 그 당시만 해도 뭐 아버지가 아버님이나 어머니가 시키면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아버님이 그 얘기 하시니까 그 얘기를 또 대답을 안 하면은 또 이거 뭐 50번, 100번 또 반복할 것 같아갖고,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야지 빨리 아버님이 주무시니까. 그래갖고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내일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상황이, 고등학교 이제 67년도 1학년 때인데, 매달 학력고사를 보는데 1등서부터 15등까지 이름을 발표 안 하고 그냥 차례차례로 계산을 해야 돼요. 1번 이하목에 2번 김한, 아니 그냥 이하목에 김한목에 그러면 속으로 1등, 2등, 3등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꿈에도 소원이 그 당시 선생님이 1등서부터 15등까지 모나미 볼펜을 주시는데 모나미 153 써있는 거 물고기 153마리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내용인데 그거를 한 명, 두명 이렇게 하시는데 속으로 계산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받는 게 꿈이었댔어요. 항상 20등 바깥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 1학년 여름방학 때, 일주일 정도 송정해수욕장에서 몸을 완전히 태운 다음에, 고등학교 도서관에 가서 아침부터 아침 8시에 가서 오후 6시까지 매일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럼 그건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160명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으면은 예과 통과하고 나서 몇명 정도 떨어져 나갔습니까?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요. 얼추 대략 그 마지막까지 졸업한 사람이. 마지막 1976년 졸업에는 저희가 164명인데요. 저희 동창생은 84명이었었고, 우회 학년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80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4명이. 그러면 절반 정도 떨어져 나간 거네요. 아마 소위 어트리션 레이트라고 그러는데, 탈락률이, 아니, 그건 뭐 낙제니까요. 학교는 그 다음 학년 다니는 거죠. 근데 탈락, 소위 어트리션 레이트가 한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이 세죠. 그거를 절반.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의사 생활을 지금 하신 게총몇년 정도 하신 겁니까? 76년 졸업이니까 지금 44년. 44년. 아유, 길다. 그럼 44년을 해보니까 이런 사람 의대에 오면 안 되겠다. 그런 게 감이 그거는 좀 있을 거 제가 아닙니까?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의대는 의과대학은 수재들이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저 자신이 수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재보다는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데요. 각자가 이제 속해진 상황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15명을 주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번 달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성적을 받았는데 이제 16등이죠. 그렇게 밤새도록 뼈빠지게 고생했는데 16등밖에 못하다는 걸 저는 능력을 확인했고 아버지가 이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가라고. 근데 아버지가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을 가면은 등록금이 13만 원이다. 근데 13만 원 주고 버스비, 교통비, 책값, 식사값 등 내가 엑스트라로 주는데 기타 유흥비는 네가 아르바이트해서 벌어서 다녀라. 근데 저 자신이 아르바이트 체질이 아니거든요. 저 게으른 편이라서. 그런데 아버님이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13,000원. 그러니까 13만원하고 13,000원, 10분의 1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당시 대졸이 15,000원이라고 그랬을 텐데요. 67년 당시에. 그래서 이제 아버님 말씀이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13,000원인데 내가 13만원을 줄 테니까 13,000원 내고 137,000원으로 네가 그 유흥비라든가 그 당시에 또 대학생들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유흥비 할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옵션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가야지 이게 수지가 맞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내가 이게 어느 대학을 사립대학 가면 돈 많이 등록금 비싸고 그 당시 이제 지방에서는 소팔구 집할 때거든요. 그 정도 학비가 옛날에 학비가 비쌌죠 대학교가. 그래서 서울대학교 목표로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한두 달을 이제 내내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이제 그냥 목표를 이제 다 잡았으니까 아버님이 주시고 주셨으니까 그래서 서울대학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한두 달 지났을 때 친구네 집에 가서 우연히 얘기를 하는 걸 친구 어머니 들으시더니 평안도 사투리인데 너 그러지 말고 내일부터 교회를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빌어야 된다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 도저히 갈 방도가 없네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방도에 생각하는 도중에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또 훌륭한 선배를 만나서 이제 가이드를 멘토를 받으면서 이제 다니게 됐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16살 요 나이에 이 길거리 여학생들이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길거리 여학생들을 오늘 이후로 돌멩이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길거리 여학생들이 정말 돌멩이처럼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기도가 또 이러는 것도 응답도 있네.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한참 있다가 또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방송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가 없고 그 6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하는데 5시 반. 그래서 텔레비 앞에 가지고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뭐 이것저것 보는 게 그 당시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상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 이 텔레비를 봐도 이게 방해가 되니까 텔레비를 봐도 공부 이렇게 좀 흥미롭지 않게 해 주셔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텔레비 봐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는 도중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그냥 의과대학 들어가기 목표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너무 넘치게 또 이제 해주셔갖고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갖고 제가 속한 고등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그 축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개업하신 지는 이제 얼마 되셨죠? 아니 LA에서 온 게 27년 됐거든요 제가. 27년. 네. 그러니까 1993년에 이제 LA 지역으로 와서 이제 내과 의사.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한국도 굉장히 이제 경쟁이 치열한데 네. 미국 의사 생활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편이죠. 미국은 한국보다 의과대학 들어가기도 치열하고요. 예. 의과대학 다니는 것도 우리도 치열하지만 여기도 치열하고. 예. 그다음에 의사 되고 나서 또 컴페티션이 심하고. 예. 그러나 이제 비교적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소사이어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조금은 한국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한국은 굉장히 경쟁이 심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27년 정도 이렇게 개업 일을 해보시니까 대개 이제 뭐 꼭 성공이다 이렇게 보다도 무난하게 이제 계속해서 의사생활 하실 수 있는 분하고 또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또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이 한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은 그게 비교적 제대로 잘 이렇게 소사이어티가 잘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뭐 어렵다 쉽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대개 다 비슷비슷한 환경에서 서로 열심히 환자 보는 상황이죠. 저는.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 개업을 하시게 되면은 네. 그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사업적인 측면도 강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의사 결정을 잘못 내렸다든지 네, 네. 또 환자하고의 어떤 그런 얘기는 또 법률적인 그런 분쟁도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대개 다 이제 의사들이 그 전문의 과정 밟을 때부터 그런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다 디펜드를 잘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컨플릭트보다는
어떤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와의 그 사이 있잖아요, 관계. 네. 라포라는데 라포가 형성이 안 되면은 그뭐 진단하게 처음에 나오는 거죠. 내가 환자하고 환자를 나를 리스펙트하고 나도 환자를 리스펙트해서 서로 모든 진료를 파악하고 또 주변 환경도 파악하면은 병이 잘 낫고 고쳐진다. 근데 여기 라포가 형성이 안 되면 서로 리스펙트 안 하니까 안 하면 이제 거기서 생기는 갈등이 더 그걸 많죠. 라포라는 표현을 씁니다. RAPPORT. 그래서 릴레이션십, 관계, 관계. 상대방하고 나하고 어떻게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가. 그러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어떤 세탁소라더라도 상대방이 물건을 갖다 줄때저 사람이 깨끗하게 세탁을 해준다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오게 되고 또 세탁소 하시는 분은 세탁 물건을 나저 사람이 나를 믿고서 물건을 갖다 줬으면 난 깨끗하게 세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손님이 왔으면 맛있게 해드려야 되고 또 이쪽에서는 또 맛있게 먹고 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근데 이게 이 소사이어티 미국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서로 이제 존경하는 거죠 리스펙트 하는 거죠 미국 언제 오셨습니까? 84년에 84년. 1984년에 군의관 마치고 공군 군의관 제가 이제 81년에 전문의 마치고 84년에 이제 군의관 마치고 그럼 이제 84년에 오셨으면은 미국 생활하고 한국 생활에 되게 비중이 이제 거의 미국도 많죠. 미국이 좀더 이제 많습니까? 많죠. 그러면 뭐 미국에 특별 오신 그런 계기가 어떤 저희 때만 해도 제가 84년 당시만 해도 한국이 이제 의료 기술이 많이 좀 이제 낙후되어 있는 낙후돼 있으니까 의과대생 때부터 시작해서 그좀 빨리 좀 선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제가 이제 그 일하지만 1970년대 이제 그 서울대학병원이 건축을 못 해갖고 한 10년 이상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10년 이상 끌다가 결국 1979년에 완공이 됐거든요. 서울대학병원 새 병원이 우리가 1979년 1월 2일 날에 입주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CT를 갖다 놓고 서울대병원에 CT가 들어왔고 그 정도 했으니까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이제 76년에 이제 우리가 미국 의사 시험을 한국에서 보잖아요. 76년에 미국 의사 시험을 한국에서 보는데 그 CT 찍은 사진들 막 시험에 나오면서 당신은 어떻게 진단하느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 CT 구경한 적도 없고 얘기는 뭐 미국에 가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낙후돼 있으니까 어떤 그 메디컬 텀의 교과서에 나오는 텀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미국에서는 의과대학 다니는 사람 금방 알겠지만 한국에서 의과대학 다닐 때는 CT 기계가 없었으니까 CT가 없었고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이제 여러 가지 문화의 차이라든가 이런 차이를 많이 느끼면서 그때 영어 교과서 또 남의 나라 말로 공부하는 거 요즘에 어린아이들은 제가 보니까 뭐 한국의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시킨다 그러니까 참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라는 때부터 ABC 하면서 또 발음 틀려가면서 또 무슨 그 문법 어렵고 막 이런 거 정말 공부 선생님도 중학교 다닐 때매 많이 맞으셨죠. 그쵸, 어렵죠, 뭐. 우리도 그냥 늘상 매 맞는 게 이랬댔어요. 영어 문법 틀려가지고 발음 틀리고 그런 식으로 그 중학교 1학년 때 벌써 12살인가 그렇잖아요. 그 나이에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굳어가지고 그리고 의과대학을 이제 다니면서 그 당시 의과대학은 전체 교과서가 영어 교과서인데 말이 그 남의 나라 말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도 많이 느끼는 건데 그 제가 미국 이제 동료 의사들하고 한번 가르쳤을 때 서로 어사인을 주고서 이제 서로 이제 체크를 했죠. 미국 사람들이 100페이지 읽는 시간에 우리가 한 70페이지 읽더라고요. 그리고 걔네들은 100페이지 읽는 동안에 8, 90% 언더스탠딩 하는데 저희가 70% 읽으면서 언더스탠딩은 한반 정도 아니 반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 의과대학생들이 한국 의과대학생 그 당시에 요즘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 당시 상황이 어려웠던 게 미국 사람보다 약반 정도밖에 일들과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것도 저희들 같이 영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그렇으니까 일반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학문도. 그러니까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그 이제 일들과 너무 낮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저희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이제 여기 이제 미국 시민들이 영어가 자기 나라 말로 된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 두 배로 열심히 해야 돼요. 심지어 세 배. 그러니까 2~3배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5시간 자면 우리 3시간 자야 되고 이런 어려운 일이
예, 그동안 있었겠죠. 우리 전문의 받는 과정에서, 전문의한 과정에서.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공병호 TV에서 인터뷰 주선하기 위해서 예. 이제 안 박사님한테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 아, 사실은 의사들이 좀 이렇게 불쌍해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가운 입고 뭐 이렇게 이제 뭐 폼 잡고 따라다니는 줄 알았는데 폼나게 보이는데 폼나게 보이는 게 그런데 실제로는 저 같은 경우도 6시에 끝나면 집에 가서 1시간 정도 밥 먹고 좀 쉬다가 한 7시나 7시 반쯤에 나와서 밤 12시까지 일을 해요. 그날 들어온 차트하고 약을 처방, 그러니까 차트를 다 리뷰하면서 혹시 나중에 내가 뭐 처방이나 이러면 혹시 실수가 있지 않을까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차트 정리하고 내가 이 사람의 진단에서 뭐 빠진 게 있는가 그걸 조용한 시간에 낮에는 와 그냥 하루 종일 바쁘니까 그걸 못하는데 밤에 조용한 시간에 이제 앉아가지고 한 서너 시간을 리뷰를 하죠. 그 집에 보통 한 12시쯤에 이제 집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야, 이게 거의 뭐 입시 공부하는 사람처럼 지금도 일을 해야 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말에는 되게 토요일 날은 좀 양로병원 회진하고 양로병원 전체 회진하고 네, 양로회진하고 주일날 이제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이제 근데 양로병원은 회진 꼭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양로병원은 한 달에 한 번씩 멘더토리죠. 제가 양로병원 이제 여섯 군데를 다니는데 그 여섯 군데를 논아 가지고 이제 쭉 돌아다니는 거죠. 한 달에 한 달에 여섯 군데 주말에 이제 그러면 한 4주잖아요. 그럼 여섯 개 병원이니까 논아서 가는 거죠. 예. 양로병원에 가면 환자들은 주로 어떤 환자들이 계십니까? 이제 양로병원은 사정상 이제 그 미국 사람들하고 음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소위 한국계 양로병원이 있어요. 그러면 한 100명 되면은 뭐 80명부터 130명까지 여러 양로병원이 있는데 그 양로병원은 한국 음식 때문에 거기는 한국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한국계 양로병원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가는 건 이제 한 6개 되는데 그 양로병원에 할머니들은 여기는 대개 다 이제 대개 다 치매. 그러니까 정신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지금 92세고 어머니가 90세인데 멀쩡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양로병원에 안 있으려고 그래요. 의식이 멀쩡하니까. 근데 대개 다 이제 치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패밀리가 케어를 못하는 그런 에이지, 뭐 90, 100세. 우리 병원에 지금 100세부터 시작해 양로병원이 100세부터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집에서 케어 못하죠. 그런 분들은 양로병원에 이제 하고 미국은 그 양로병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소아 그러니까 이제 그 소셜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그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만났을 때는 2층 집에 사셨는데 네.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가면서 1층 집에 사시더라고요. 그다음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분들을 뵀으니까 이제 양로병원에 계셔서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그분을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고 잠시 시간을 보내고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다. 네. 다음에 자식들이 이제 그 수첩을 보다가 우리 이름을 발견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옛날에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그 가까운 데 계셨는데 굉장히 많이 애들이 이렇게 잘 학교 생활 적응하도록 도와줘가지고 네. 굉장히 오랫동안 교분이 있었는데 네. 그때 보니까 되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저렇게 집을 옮기고 규모를 줄이면서 그렇지, 적응하고 그렇지. 되게 이제 미국에서 나이가 좀 들면은 은퇴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게 생활들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의사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자기 집에서 살다가 그다음에 집을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2층을 올라다니기 힘들고 2층 그게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 다리 아프니까 네, 다리 아픈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이제. 퇴행성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제 노년이 되면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이죠. 대부분. 자동차로 말하면은 예. 낡아가지고 예. 이제 점점 이제 그 부품을 바꿔 껴도 한계가 있잖아요. 똑같은 입장. 언제부터 주로 시작이 됩니까? 옛날에는 80 정도만 돼도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90대니까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미국에서는 요즘에 80대도 막 사회생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80대도 이제는 좀 옛날에 막 많이 달라졌고 지금 한 90, 85세부터 90세 정도 되면 이제 슬슬 이제 관절은 교체가 현재 의학 기술로서는 쉽지가 않습니까? 그냥 저 토탈리 아르토플라스틱이라고 그 관절 바꾸죠 이제요. 네. 그거를 요즘에도 어저께도 이제 그 환자가 왔는데 92세 어머니인데 92세 어머니인데 본인은 그냥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다 반대해요. 가족들이. 근데 92세 정도는 사실은 잘못 수술할 때 심장이 멎는 경우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그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그래도 90세 넘어도 하는 경우도 있어. 제 환자 중에 하나가 90 지금 이제 102세인데 그분이 97세 때 5년 전에 척추뼈가 부러졌어요. 아. 저기 흉추. 그러니까 가슴 쪽에 흉추가 이제 부러졌으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환자는 이제 할머니 다시는 이제 죽여달라고 그러고 가족들은 모르겠다고 그러고 저하고 이제 정형외과 의사는 살리자 그러고 마취과 의사는 자신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딜레마에 빠졌을 때 다행히 그 할머니가 기저질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약간의 혈압 정도니까 뭐 문제 없고. 통상 우리가 이야기한 기저질환이라는 것은 보통 당뇨병. 당뇨병. 혈압. 이제 뭐 그런 얘기하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당뇨병 없고 혈압만 약간 그래도 높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그 정형외과 의사가 가족하고 본인이 수술하다가 돌아가시길 원하니까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자. 근데 그 케이스 살아나셨죠. 아. 살아나시고 이제 지금 102세인데 5년 됐는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90이 넘으면 이제는 의사들이 잘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 의사들하고 이제 그 수술해 주는 사람 이제 내과 의사하고 수술해 주는 사람하고 판단을 해서 이 경우는 살릴 수 있겠다. 혹은 아까 그 경우처럼 본인이 수술하다가 죽는 아니라 너무 아프니까 이건 뭐 진통제를 그렇게 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수술하다가 돌아가시고 싶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가족하고 의견이 어그리 돼가지고 이제 했는데 성공한 케이스죠. 네. 양로병원을 이제 다니시면은 네. 돌아다니시면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몇 시 나가시면 9시에 가서 이제 9시 나가셔가지고 6시 매주 그러니까 이제 양로병원을 다니시는 네, 거 아닙니까? 네, 대부분. 그럼 그 환자 중에는 20, 30년 계속 진료하다가 오신 분도 많으신 거고.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예. 제 환자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이제 저 집사람이 맨날 지나가는 말로 그러는데 왜 돈이 안 되는 양로병 가서 그 고생하냐. 토요일이라도 좀 쉬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저 집사람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고 고생을 너무 하니까 이제 의사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저의 사명감. 그러니까 저분을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뵀는데 어느 날 저렇게 치매에 걸리고 이랬을 때 내가 길거리 지나가듯이 들을 수가 없지 않냐. 그래갖고 그냥 계속 보자. 그럼 대개 토요일 날 이제 양로병원을 그걸 네. 회진이라고 합니까? 양로병원 회진. 회진. 예. 라운드. 영어로 라운드. 예, 라운드라고 네, 합니까? 네. 그럼 이제 가서 매주 하면은 그게 그분들을 돕는 일도 될 수 있지만 네. 제가 지금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 박사님 자신을 돕는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이 오랫동안 환자와 그런 의사로서 만났던 사람들이 노년이 돼가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무슨 생각을 가끔 듭니까? 돌아오실 때. 그러니까 그게 불과 20년, 30년 정도의 우리 애들의 자화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좀 더 이런 분들이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20년 후에 우리들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도 소홀히 할 수는 없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회진 비용도 얼마 안 나오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정말 우리 집사람 얘기는 차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차비 갖고 일했냐 지금까지 평생을 어떤 사명만 가지고 일했는데 이게 같이 사는 와이프도 그렇게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학살에도 좀 사모님이 이해하세요? 뭐 저는 비교적 좀 잘 이해를 하는 편인데 사모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예. 근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협조는 잘하지만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런 갈등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종의 의사 됐을 때 아까 어머니를 살려주신 그 의사 선생님처럼 그냥 사명감 가지고 돈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게 더 급하고 현 박사님이 이제 그 여담이지만 93년에 제가 LA를 와갖고 현 박사님을 수소문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답이 왔냐면은 가족들이 현 박사님이 치매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93세인가 그런데 4세인가 그런데 오늘 내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한 3개월 있다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현 박사님을 찾아뵙고 이제 이 다음에 그 이제 신당중앙교회 창립 멤버로 장로님 하셨는데 이분이 그 하늘에 가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현 박사님 꼭 찾아가고 정말 선생님 때문에 우리 살아났다고 우리 어머니가 살아나셨는데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그분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살아갈 때 저는 이제 그 골프를 배우다 말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골프를 치는데 저는 아, 골프는 안 하시구나. 골프를 할 시간 여유가 없어요. 할 시간 여유가 예, 근데 없죠. 재주 좋은 사람들은 다 골프를 치는데 나도 그게 지금 예. 미스터리거든요. 그렇게 제가, 아, 오늘 동지를 만난 것 같네요. 그게, 군사님도 골프 못 예, 치죠. 제가 골프를 이제 좀 안 치다가, 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안 치는 게 그게 좌측인데, 뭐, 오늘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게 좌측인데, 저는 저 경남 통영에서 났는데, 통영의 그 한구를 끼고 도는 도로가, 이제 제법, 거기서 아이들 좌측이 많이 했지 아, 않습니까? 예. 깎아가지고. 저도 자치기 잘했어요. 그 죽도록 했는데, 그 이런 데서까지 뭐 좌측을 꼭할 필요가 있냐.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본업을 잘하는 것 그냥은 제쳐두고 좀 제대로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서 난 상당히 다른 분들이 놀랍게 보거든요. 제가 이제 그 골프를 맨 처음 배우다가 주일날 교회 갔는데 사람 머리가 다 골프 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건 내 마음도 추스리지도 못하겠다. 그걸 느꼈고, 그다음에 수많은 시간을 또 거기서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거기 가면 또 오늘 환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 생각만 자꾸만 나니까, 이 골프도, 아니, 평범한 사람 못 치겠더라고요. 네, 그게 참 제가 볼 때는, 그래, 오늘 이런 말씀 듣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그 결국 살아간다는 게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 골프가 주는 그런 기쁨은 결국 포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와가보니까 뭐 많은 아, 분들은 근데, 또, 예. 그, 좀, 이제, 봉공호 선생님 말씀 잘 하셨는데, 오래 말씀하셨는데, 그, 골프를 하는 기쁨보다도 환자를 케어하고 그렇죠. 보람이 더 예. 큰 거예요. 그게 비교할 수 그러면 없는 하루 종일 수학 박사는 수학 공식이 하루 종일 어른거림처럼, 저는 하루 종일 어느 환자가 어떻고 어느 환자고 이것만 이제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데, 골프장에 가면은 환자만 생각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그 거죠. 어른용 좌측이보다도 네. 훨씬 다른 기쁨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환자를 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 특권 아니에요. 예. 참 특권인데 이거를 내가 그렇죠. 특근이죠. 중요할 때 내가 판단 이렇게 하면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살아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제가 더 어떤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환자분은 좋죠. 아주 저 인조해야 할 만해요. 아주 그냥 이게 취미생활처럼 돼버리는 거죠. 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할때 그것을 계속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는 좀더 깊게 들어가면 결국은 비용하고 편익을 따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오는 그 본업을 하는 활동에서 오는 일종의 즐거움이라든지 그렇죠.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그 운전하는 게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제가 이제 뭐좀 40년 전이지만 그때도 스트레스인데 어느 날 택시 기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기사님, 저는 자동차 할때 너무 차들이 한국이 막 불규칙하게 이렇게 하니까 운전할 때 이렇게 힘이 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기사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직업이면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직업이면.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사생활 이렇게 어렵고 골프도 못 치고 그런데 어떡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직업이면 합니다. 근데 직업이 참 이렇게 그 힘들지만 그래도 쉬운 직업이 어떻겠습니까? 다 힘들죠. 근데 힘들지만 이 직업 자체가 내가 할수 있고 감당할 수 있으면 끝까지 해야 되겠다. 할 때까지는 이제 그리고 저도 지금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걸 이렇게 판단해야지 저렇게 판단해야지 어떻게 할때또 이상하게 아닌 것 같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또 환자는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것도 도와주셨고. 그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의 모 회사에 이제 이 세가 네. 라스베가스에 와가지고 노름을 좀 크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회장직을 쫓겨나는 그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네. 있거든요. 그 기사를 보면 뭐 그분을 이렇게 뭐 비난하기보다도 아버지는 창업자니까 참 재밌게 사업을 했을 거라고요. 그 사업이 일종의 갬블이잖아요. 노름이거든요. 계속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예? 맞으면 대박이고 아니면 뭐 틀리면 또 손해를 보는 건데 그게 재미를 못 느끼니까 또 다른 종류의 도박을 그렇죠, 구했을 거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이 따르는 거예요. 맞아요. 아, 이 양반이 평생 동안 진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찾아내지 못했구나. 그렇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은 많은 분들이 골프를 하지만 또 골프를 또안 하는 사람들의 변은
사람은 어떤 활동을 선택할 때 네. 거기서 오는 그런 쾌락과 의미와 또 비용을 비교하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공을 치는데 거의 흥미를 못 느끼는 네. 나는 솔직히 뭐 자치기로 보거든요. 이제, 그걸. 예, 근데 이제 한국에 그 요즘에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여론 SNS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지만 뭐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하고 자기를 뭐 이제 불평하고 이런 걸 하는 느낄 때 제가 이제 뭐 이제 1951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1951년 제가 8월 14일생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황해도 해주에서 이제 부모님이 49년에 이제 서울로 넘어오셨고 아주 행운이네요. 예. 그래갖고 49년 넘어오셨고 곧장 오자마자 정말 7, 8개월 만에 이제 6.25가 터졌고 그 당시 처음에는 이제 히스토리상 이제 9월 18일까지 피난을 못 갔잖아요. 네. 그 어머니도 수많은 사람들을 총살시키는 것 등등 이렇게 그냥 그런 어려움을 많이 구경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1.4부터 때는 다 이제 전부 다 그 1월 중국군이 개입한 1951년 1월 4일 이후는 전체가 다 피난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마산까지 가서 마산산 났죠. 마산 출생을 했는데 저희는 솔직하게 해서 그 51년생들은 대부분 길거리에서 났어요. 길거리에서 났고 폭격 맞아 죽고 이런 전쟁터에서 났으니까. 근데 51년생들은 그 저기 별로 이렇게 세상이 어린아이들이 환영받고 태어나야 되는데 그냥 천덕꾸러기로 태어난 것 같아요. 우리 학년이. 그래서 1951년생들이 그 고생을 했고 저는 마산서 이제 정말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느 집에 소 외양간에서 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자기 고향에서 났고 저는 전혀 고향도 아닌 그냥 흘러서 마산까지 가서 출생을 했고 환영하는 그러니까 요즘에 아무리 흙수저라도 출생은 병원서 하죠. 예. 요즘에 여러분들 여기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출생은 병원서 났잖아요. 근데 저희는 길거리에서 났거나 또 저같이 길거리에서는 아니고 처마 밑에 났는데 그게 소외양간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야 너 예수 믿은지 53년이 됐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예수 닮은 거 하나도 없고 예수님하고 비슷한 건 하나 있는데 그 마구간에서 난 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저도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이 세상에 이제 아버지 이렇게 어머니 통해 갖고 낳게 해준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요즘 말로는 흙수 뭐 금수 할 때 저희들은 수저가 없는 채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길거리에서 낳고 그냥 소외양간 남의 집에서 낳고 이런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생활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자기가 좀 어렵고 그래도 우리도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려움을 다 이렇게 살아나면서 했잖아요. 만들어내는 삶.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네. 저희들은 정말로 없는 수저가 없는 거에 해당하죠. 이제 고생은 되지만 만들어내는 삶이 갖고 있는 참. 네, 네. 그렇게 어렵지만 다 이렇게 저 세파를 헤엄을 치면서 오늘날 이렇게 이제 살아오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세상을 일찍 이제 좌절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 열심히 그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저는 또 남편이고 1940년대 그 태평적인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죠, 더블 해가죠.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집에서 태어났죠. 근데 우리 51년생은 길거리에서 났고 그거의 차이죠. 그 말씀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또 이제 젊은 그 연예인들 네. 연예인들이 이렇게 좀 다른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뭐 사람이 살아보면 또 굴곡이 있고 한데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빨리 예단 네. 미리 그 결정을 해버릴까 네, 네, 네. 참 뭐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참 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연속극만 TV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가운 입고 이렇게 소위 폼 잡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내면적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세상 삶이 쉬운 게 만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다 어렵고 스트레스풀하고 이제 고생을 많이 하니까 조그만 어떤 그 직업의 귀천이 없이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이제 어른들 말을 좀 들어야 되겠어요. 듣고 어른들이 어떻게 세파를 헤쳐왔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도 듣고
또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사는 게 일종의 책인데, 그죠? 그렇죠. 네. 그 책이 좋은 집에 나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편안하게 살다 갔다. 네. 이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서울대학교 입학 시험,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오죽했으면, 저보다 2년 위에 이제, 그러니까 62년에 중학교, 경기중학교 입학시험 본 그 윤보선 대통령 아들은 떨어지고 문교부 장관 아들은 붙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이고 뭐고 간에 특권이 없는 거죠. 똑같이 시험 봐서 똑같이 붙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세대는 다 그걸 기억하고 있을 텐데, 어떤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특권이 있는 게 아니고 학교 시험은 똑같이 경쟁적으로 보는 거고, 이런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대학도 그렇고, 농담으로 서울대학교는 뒷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실력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실력으로 봐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요즘에는 이제 뒷구멍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네, 그게 참 이 이제 로스쿨도 마찬가지고. 네, 네. 한국의 신평 변호사가 적어놓은 걸 보니까, 네, 그 아주 그 부분이 신라에 비판하더군요. 네, 네, 네. 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다 차단해 놓은 거예요. 의과대학도 이제 뭐 의학 전문 대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제 최근에 봤듯이 그냥 시험도 한 번도 안 거치고 그냥, 네네, 입학을 시키잖아. 네네. 그러니까 참 공정성 면에서는 오히려 대보한 면이 없죠. 그러니까 저희 때는 아무도 불평할 수가 없었어요. 다 시험 치니까. 네, 똑같은 학교에서 시험 보고 학력고사 치고. 네, 그러니까 학력고사 보고 본 시험 보는데 누가 뭐 집이 소위 그 백글. 아, 우리나라 전체 소사이어티가 우리 자라는 세대도 소위 백이라는 게 통하는 시절이 됐죠. 예. 그렇지만 입학 시험에 관해서는, 그렇죠, 백이라는 게 없었죠. 예. 누구나 똑같이 경쟁하고 고시하고. 예.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컬리 동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화제를 조금 바꿔가지고, 네, 그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그런 요양병원을 많이 가시는데, 네, 치매가 되게 진료를 해보면 퍼센테이지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아니 그 나이에는 대개 다 이제 기억력이 다 이제 소위 오락가락하죠. 오락가락. 네. 근데 그런데 오락가락하는 정도가 이 저 건망증하고 비교해서 치매다 이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합니까? 어느 날 이제 그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치매 그 테스트 미니멘탈 테스트라고 시험 보는 것도 있고, 30점 만점인데 뭐 20점 이하면 이제 또 그때까지 시험을 봐야 된다. 예. 치매 시험. 예. 그 테스트가 있는데 30점이 넘으면은 30점 만점에 20점이 넘으면 양로병원에서 리젝트 돼요. 그러니까 19점 이하인데 이제 그 뭐 8점짜리도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할머니가 84세 된 할머니가 세 달 전에 와가지고 다 끝냈죠. 오늘 와서 다 끝냈어요. 근데 일어나면서 선생님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아저씨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누구시냐고. 아니 지금까지 약 처방 다 하고 약 먹는 거 대화 다 끝냈는데 아저씨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누구냐고 물어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내가 누구 같아요? 그랬더니 자꾸만 새새콜콜 물어보는 거 보니까 그 경찰관 아저씨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불러서 회의를 해갖고, 그럼 이제 요새 신문, 여기 미국에서는 그런 게 많거든요. 89세 노인이 길거리에서 이제 차에 치여 죽었다. 뭐 이런 사망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대개 다 치매가 방치된 거죠. 그럴 때 아까 그 할머니는 곧장 양로병원에 이제 입원시켜드렸는데, 88세 할아버지가 길거리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걷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저쪽에서 차는 달려오지, 이쪽에서는 이제 빨간불인데 서야 되는데 그냥 치워주는 거죠. 그렇게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상대방이 나한테 아저씨 어차피 본 사람인데 누구냐고 물어볼 때 빨리 가족 회의를 갖고 수용실을 안 집어넣으면 이분들은 어디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차시는 거예요. 그 현존하는 그런 의학 기술로서는 치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거나 이런 건 쉽지 않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예방 열심히 해야죠. 예방.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치매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많이 있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있는데 쉽게 available한 게 아연, 치매. 예. 그러니까 이제 치매 예방으로서 아연, 징크죠. 징크를 갖다가 특히 이번에 이제 새로운 역병을 많이 유행하고 있으면서 이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아연을 갖다가 평소에 먹는 게
왜냐하면 신경세포가 거의 이제 아연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연 세포 아연이 부족하니까 세포에서 부족하니까 이제 보통 40세 정도가 기준인데 40세 이후는 마그네슘도 부족해지고 아연도 부족해지고 뭐 우리 몸에 있는 코큐텐도 부족해지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걸 우리가 40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때부터 슬슬 이제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위점막이 상해가지고 한 20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연을 먹게 됐죠. 먹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면은 현재 미국은 어떻게 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고가지 않습니까? 미국 의료비가 왜 이렇게 그렇게 아니, 많이? 고가인데 미국에 여기서 이제 그 살아가는 사람들은 네. 다 자기가 세금 낸 거 예. 가지고 또 이 의료비에 대한 대응이 되고 또 메디케어는 나라에서 하는 거죠. 그럼 메디케어 시스템이 됐다. 메디케어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네, 그건 대부분 잘 잘해주고. 네, 메디케이드는 이제 캘리포니아 메디칼이라고 그러는데 예. 메디케이드 시스템이 주 정부에서 관할하고 여기서 이제 보조해주고 그다음에 메디케어에서 보조해주고 이러고 미국은 그러니까 여기서 세금 내고 살아가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크게 부담이 안 부담은 없죠. 다 나라에서 다 커버해주니까. 그건 한국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료보험제도 한국이 비교적 괜찮게 돼 있는 그런 쪽이죠. 네. 미국은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방문객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큰 비용이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합리적으로 되고 약간 비싸죠. 근데 비싸지만 나 커버해 주니까 나라에서. 되게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 가운데 좀 나이가 드신 분들 같으면은 건강에 대해서 어떤 의사로서는 어떤 다양한 종류 환자를 보셨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저기 선배 의사님들이 이제 환자들한테 또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정말 잠 잘 자고 또 맑은 공기도 저희 우리말로 냉수 마시고 속차리는 거. 그러니까 냉수, 그러니까 건전한 물을 마시고 운동 적절히 하고 그냥 우리 선인들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죠. 네. 자, 이제 오늘 LA에서 정말 안우승 박사님을 직접 뵈니까 이제 실물을 본 거죠. 실물을 직접 뵈니까 정말 반가운데 이제 앞으로 제가 서울로 돌아가면은 과거처럼 그런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또 의료 상식이라든지 정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